아그로슈퍼 맛있다. 깐깐하게 키워 맛있게 든든하게 45개국 엄마들이 사랑한 돼지고기 아그로슈퍼. 4호선 안산역에서 315m, KTX 개통 예정 초지역에서 1.8km, 1339개의 공장과 유통이 한데 있는 전층 에스컬레이터의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스퀘어. 1400분의 사장님을 모십니다. 분양문의 1899-7984. 대림산업 3호 정우건설산업. 26년 전통의 코사인 전시회가 11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샵앤텍스타일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는 코사인 2018은 사인과 텍스타일, 샵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코사인 2018 전시회와 샵앤텍스타일 트렌드 페어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자 알볼로 충남 아산 점주예요. 알볼로 무지하게 힘들어요. 프랜차이즈라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가 매장에서 다 만든단 말이요. 근데 이게 바로 수제 피자죠. 도와주셔요. 피자 알볼로. 오늘의 벨먼 내추럴 사연이에요. 인나 언니는 바디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저요? 전 샤워예요. 샤워만으로 피부가 투명해지거든요. 벨먼 VM 세라5 성분으로 피부톤도 윤기도 좋아지니까. 온다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먹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앞, 뒤, 옆, 나와 같은 럭셔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만의 럭셔리는 사라지고 있다. 다시 당신만의 특별함을 찾아야 할 때. What's your next? Maserati. 불타는 금요일, 불금 불금 즐거움을 두 배, 세 배, 네 배로 불려드리는 시간. 올드 스크롤 뭐야? 아 재밌는 쇼. 줄여서 아재쇼. 뿔뿔뿔. 불금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립니다. 재미있는 쇼 줄여서 아재쇼. 뿔뿔뿔 뿔뿔뿔 뿔뿔뿔뿔뿔뿔뿔뿔뿔. 네, 김창일의 올드스쿨 금요일 코너입니다. 아재쇼. 자, 오늘도 금요일 이 3, 4교실을 지켜주시는 코너 지킴이 소개해드립니다. 하민거씨 안녕하십니까? 뿌리 뿌리 뿌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너 지킴이 하민거입니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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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아, 하민거씨. 네네네네. 아,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네요. 아, 일주일 너무 이게 빨리 가요. 이게 정말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가.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되게 안 갔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게 3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어허. 시간이 빨라지더니 아들 내, 낳고 애 보고 하다 보니까 더 내년에 빨리... 40 아니야? 아닐 거야. 내년에 40이잖아. 그러면 안 돼. 응. 나는 영원히 젊게 살 거야. 내년에 훅 붙이는 거예요. 부록. 내년에 마흔이네요. 안 그래도 어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네. 오빠, 오빠 내년이면 마흔이야? 어떻게 늙었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 재수 씨 입장에선 그렇죠. 재수 씨는 아직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이잖아. 어, 이거 어떡하냐. 어우, 마흔이야. 벌써 마흔이야. 어우, 늙었네. 마흔 되면 어때요 기분이? 난 모르겠어. 뭐 나쁘진 않아요. 똑같은데 마흔 네. 되면 또 마흔 나름대로 또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낭만이 있지 않나요? 예. 마흔 되면 몰라요. 우리 팀에는 이제 내일 모레면 50 되는 사람도 있어서. 내일 모레 50인데 이제 그분은 결혼하셨지. 50 다 돼서 결혼했지. 아, 하민거 씨. 네네네. 자, 오늘 오신 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가창력을 되게 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잠깐 레이싱에 잠깐 발을 담갔었어요. 맞아요. 잠깐이지만 담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담갔는데 우리 같은 팀이었어요. 그렇지, 같은 팀이었지. 네. 근데 잠깐 담갔는데 실력도 이건 좀 가다듬으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실력이었어요. 아, 탐내던 선수였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고.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팀에 내가 있으니까. 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예. 아직 한참 더 배워야지. 그죠. 나 정도 되려면은. 아직 멀었어. 예. 오늘 어쨌든 초대손님 소개해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경연 프로그램 최다 우승자. 잘하니까. 하지만 운전은 아직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렇지. 그야말로 믿고 듣는 가수 미뜨가. 아우, 미뜨가. 데뷔 13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정동하. 안녕하세요, 정동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숨을 못 쉬네. 아, 저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적응이 안 돼요. 잠깐 좀 네. 내가 이야기 좀 들었는데 게스트 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하고 이게 소개할 때 되게 압도를 당한대요. 네. 아, 굉장히 압도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압도를 당한대.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또 초대 손님 오면은 네. 아, 그냥 눌러버리려고. 아,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내 목소리만 전파 타다가 끝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너 혼자 해. 기회가 없어. 아, 정동화 씨.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2016년이죠. KCMC하고. 아, 맞아요. 그때 제가 네. 허리가 되게 아팠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네. 노래를 하려고 하셔서. 노래가 될까 하면서 했는데. 허리가 되더라고요. 아프면 원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배에다 힘을 주면. 네, 그게 허리 아프니까. 디스크가 와가지고. 네. 잠시 한 일주일 정도를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아~ 그때 부상 투혼을 발휘했었죠. 아, 근데 그 멋지게 잘 해놨어요. 아~ 네. 그날도. 원래 정동화 씨는 대충 불러도 노래가 미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뜨가. 아, 미뜨가. 네. 아, 미뜨가라 네. 그냥 대충 시켜도 해. 어. 그리고 낮 시간에 네. 원래 노래 가수들 잘 못하거든요. 목도 안 풀렸으니까. 목 안 풀고도 해? 그럼. 그래도 좋아. 믿을까? 몸들 바를 모르겠네. 믿고 듣는 가수. 아, 근데 그 노래만큼 운전도 좀 했거든요. 예? 네. 네? 아, 약간 섭섭합니다. 아하. 아, 우승 해봤어요? 아니요. 여기 우승.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존경하는 레이서 사장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뭐 어떤 노래요? 애송이야. 인정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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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해요. 네. 네, 그만 아. 밟으세요. 네. 아프니까요. 아니, 정동화 씨. 네네. 전 아까 네. 이 그 아재쇼에 누구 나온다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1교시에 깜짝 놀란 게 네. 첫 정규 앨범을 내셨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집? 네, 정동화 1집? 제가 데뷔한 지 13년이 됐는데 네. 솔로 데뷔 이후로는 지금 4년 정도가 지났죠. 네, 그러니까. 미니 앨범을 많이 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규 앨범을 한 번도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앨범을 냈었는데 처음을 이렇게 정동화 1집이라고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뭉클하고 설레고 네. 맞습니다. 아, 1집. 아, 정말 우선 1집.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요즘 너무 바쁘시죠? 콘서트 준비도 하셔야 네, 되고 이제 당장 내일 콘서트예요. 아, 네.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27일 티켓은 28일. 다 그 뭐 매진 됐죠? 조금 남았어요. 아, 자 지금 빨리 가십시오, 정동화. 아, 예, 좀 남았습니다. 네, 정동화 씨 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 클릭해야지. 광클해야죠. 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네. 용산 아트홀에서 공연을 네. 하고 아. 그리고 계속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제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2010년부터 계속 하다가 네. 올해 초부터는 쉬었었는데 네. 이제 아주 오랜만에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새 앨범도 나왔고 네.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 아,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설레요. 네, 그래요. 일단 내일 이제 콘서트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난다는 게 네. 모든 무대는 소중하지만 사실 네. 콘서트장에서 만나 뵙는 그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아, 원래 이렇게 그 정동화 씨 오시면 우리가 웬만하면은 네. 라이브를 시켰거든요. 네. 네네. 컨디션 조절 위해서 오늘 안 시키려고. 아, 어쩐지 아, 네. 오늘 안 시키시더라고요. 이럴 때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럴 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 사실, 듣고 내일 콘서트장 오라고? 네. 너무 설레가지고 연습을 네. 너무 했어요. 아, 진짜요? 목을 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로 왔다가 다시 네. 지금 회복돼서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연습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네. DJ 디오 씨는 콘서트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이런 콘서트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노하우들이
장난 아니에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콘서트 전날까지도 만취 상태로 집에 가세요. 아, 네. 그 다음날 멀쩡히 콘서트를 해요. 아우, 정말요. 대단해. 그냥 그 이어서 약간 그 자린 것처럼. 약간 그 알코올을, 알코올을 주유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콘서트 하면서 또 마시니까. 네. 어쨌든 마시니까 해장을 네. 또 콘서트 장에서 하더라고. 아, 야, 이 형들은 참 대단하다. 뭐 따라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예, 근데 간중들도, 창렬이 형 목소리 안 좋은데, 느낄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관중들도 취해 있어. 아, 마시면서. 그거는 이제 네. 저희 여름 풀사이드 파티 같은 거 할 때 마시면서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즐기는 네. 분위기잖아요. 파티니까. 언젠간 저도 한번. 네. 네. 아 근데 정동화 씨도 네. 좀 샤우팅하게 막 이제 막 빠른 곡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물론 뭐 발라드곡, 네. 락발라드곡이 많지만 네. 그 뭐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한 잔 하면서. 네. 아 좋죠. 시원하게 바닷가나 아니면 뭐 풀장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목욕탕에서 하든지. 네. 네. 아, 진짜. 우선은 근데 그 우선은 네. 내일 공연이 중요하니까 그럼. 그런 건 나중에 네, 생각하고 내일은 네. 되게 열심히 잘 할 거예요. 네. 손영현님이 네. 혹시 이번 콘서트에 깜짝 이벤트도 있으신가요? 이런 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패러디를 네. 한다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깜짝 이벤트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뭔가 아. 준비를 하긴 했네. 뭔가 오시는 분들이 신사람을 느낄 수 있고. 진짜 깜짝 놀랍니까? 기존에는 안 하던 것들을 좀 하긴 하죠. 아 진짜? 하죠. 네. 네. 걸그룹 패러디 같은 술은 안 마셔요. 아니, 걸그룹 네. 패러디 같은 거. 일단 이왕 할 거면 패러디는 아니고요. 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네, 제대로. 뭔가 정동화가 보여준다. 뭐 싱글레이디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싱글레이. 아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싱글. 네. 발음이 그 싱글이었나요? 싱글레이. 왜요? 아니 저 아니 지금 내 발음 지금 존경합니다. 예. 혀가 짧아서 그래요. 아,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아. 동화 씨. 네. 내년에 40이야. 좀 아, 동갑이에요. 살살.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선배님이라 그래? 아 레이싱 선배님. 레이싱 하늘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정말 레이. 오늘 그럼 친구 된 거예요? 원래 친구였나? 원래 말은 안 났죠. 이제 말 너무 듣네. 차 얘기도 많이 하고. 오늘 이제 이거 스튜디오 나가는 순간 말 놓을게요. 좋아요. 모터 스포츠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은. 네. 그 정동화 씨 노래를 듣고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돌려 놔줘. 예, 이번 크로스로드 앨범의 네. 타이틀곡이에요. 가장 중요한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오, 간판이네, 간판. 예, 맞아요. 자, 요 노래를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갑니다. 네. 정동화가 불러요. 되돌려 놔줘. 가라고
내게 머물러줘. 이토록 아픈 걸 왜 널 가볍게 그리워. 네, 정동화의 되돌려 놔줘 듣고 왔습니다. 어, 네. 좋다. 네. 아니 노래 나가는 동안 아, 저는 음악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둘은 차 얘기하고 있었고. 예. 네. 네. 아, 예. 네. 한민가 씨 이런 이 노래는 어디에서 들으면은 참 그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예. 동화 씨하고 이야기하느라 네. 음악을 못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한번 더 들을까요, 우리? 네. 이 노래를 아니야. 그래도 그 이따가 제가 이 노래 테이크아웃 해드릴 테니까. 아, 네. 하시면서 아, 따끈하게 목소리는 들렸는데 들려놔줘. 막 그런 부분도 못 들었어요? 아, 목소리만 들었어요. 목소리만 아~ 들었는데 되게 그 창 같은 느낌 좀 들었어요. 창? 창. 제대로 못 들으셨네요. 그, 아, 그 창 말고 이게 던지는 창. 아, 던지는 창. 라디오. 그 창 말고. 그 창 말고. 그냥 딱 꽂혔다. 꽂히는 느낌.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굵은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아, 제대로 들으셨네요. 날카롭게 날카롭게 날라오면서 내 귀에 딱 꽂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잘 안 들린 거죠? 꽂혀가지고. 아, 그래서, 귀가 막혀서. 그랬어. 귀가 막히네요. 이따가 들을 노래 제목이 네, 제가 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요? 이따가 들을 노래. 뭐 어떤 노래? 이따가 지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이따가 들을 노래가 이제 동화 씨가 부른 내가 잘못했어라는 네, 그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저도 괜히 말 걸어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다 같이. 네. 자, 장현정님, 아 노래짱이다. 감성 발라드. 왜 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아, 귀엽잖아요. 아. 감성 그리고 뭐 참기름. 참기름 말고 예, 참기름이. 김수양님 커피 세 잔 마셔도 안 깨던 잠이 되돌려 놔줘 듣는데 확 깨네요. 아, 예, 꽃창이 꽂힌 거지. 꽂힌 거지. 예, 예, 그냥 예. 잠이 오는데 머리 예. 다 꽂힌 거야. 음색 대박. 비 오는 쌀쌀한 날씨에 어울려요. 맞아요. 이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깸상 네. 발라드가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럴 때 알레비 떨어지는 나무 밑에 차를 세워두고 선루프를 살짝 열어두고 이 노래를 들으면 그럼 낙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 멀리서 창이 날라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창이 낙엽을 다 걷어낸다고. 그렇군요. 예. 그럼, 네. 자, 8846님. 동아 씨 노래 제목처럼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저는 사실 저의 인생 목표가 매 순간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목표라서. 네네. 지금까지는 너무 잘 되어 왔어요. 그래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 아마 모든 이 지금 이 노래를 들었던 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데뷔 시절로 왜? 신인 시절로 그냥 왜? 나를 못 알아보실 때 이제 많은 분들보다 왜냐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더 태워서 그때보다 더 뜨겁게 태워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그 실수 안 하고 좀 더 열심히. 근데 되돌아가도 실수는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배웠기 네. 때문에 다시 가가지고 실수 안 하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완벽주의자입니까? 완벽은 아닌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더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내가 변해 있을까 이런 느낌 네. 드신데. 지금 열심히 해도 되잖아요.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민가 씨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예전에 저기 저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날카롭네 좀. 아니 창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그 신동희 선배님이 말씀하신 건데 네.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되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한 20년 뒤에 한민건 씨를 생각을 하시고 그때 20년 뒤에도 되돌아가고 싶은 20년 전의 순간이 지금일 거 아니에요. 되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현실적이네요. 네. 현실적인 제 얘기가 그거예요. 네, 지금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가면
더 열정적일 거라는 게 좀 저는 그 생각이 네. 지금의 그 열정을 쏟으면 나는 맞아요. 될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지금부터 네. 20년 후를 바라보고 살아 열심히 그때 살아야.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예, 사마나공팔님 앨범에 예? 자작곡도 많던데 왜 자작곡을 타이틀로 안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약간의 욕심이죠. 어떤 욕심이냐면 네. 너무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아. 근데 제가 본인이 만든 곡도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만족하죠. 네. 근데 뭔가 객관적으로 많이 모니터링을 시키고 우리 네. 회사에서도 많이 모니터를 하고. 네. 근데 아무래도 받는 곡들 중에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저도 제가 쓴 노래들 중에 네. 좀 타이틀로 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약간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아무래도 외부에서 받은 곡으로. 근데 어차피 콘서트에 가시면 다 네. 들으실 다 수 있어. 네. 거의 다 부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뭐 되돌려 나조로 쭉 활동을 하시다가 네. 뭐 더 반응이 있다. 네. 그럼 또 역주행 요즘에 또 유행이잖아요. 네. 역주행 해가지고 정동아 씨 자작곡으로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반응 뭐 없어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요즘은 네. 계속 두들겨야 돼요. 네, 그럼요. 뭐 계속 네. 끊임없이. 맞아요, 맞아요. 네. 자, 한민간 씨가 정동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럽니다. 네. 어떤 거죠? 내가 잘못했어. 혹시 나만 이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하루가 멀다고 다투고 또 다투기만 했던 네가 아프도록 그리워. 차라리 싸울 때가 좋았어. 그때는 우리 였잖아. 이제는 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한량한 내 자존심에 이 말 한마디가 그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한심하게 지우려고 해도 네가 숨 막힐 때 그리워. 차라리 싸울 때가 좋았어. 그때는 우리 함께였잖아. 이제는 왜 내가 잘못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은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치료제이다. 독일의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 클라우스 오버바일은 물의 효능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실제로 물은 우리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와 비만을 예방하고 잠들기 전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은 수면 중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을 보충하고 성인병까지 예방합니다. 자연 치유의 근원이 되어주는 소중한 물. 좋은 물을 곁에 두고 수시로 마셔주는 좋은 물 습관이 필요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백두산 물 좋은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이제 리허설은 끝났다. 개발 계획의 가시화로 떠오르는 글로벌 영종의 비전. 하늘 도시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복층 발코니, 환상적인 조망 특권까지. 영종의 가치를 높게 누리는 영종 웰메이드 시티에 지금 탑승하십시오. 문의 1899-5531. 대한터지신탁 세정건설이 함께합니다. 조인성입니다. 편안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게, 감각적이지만 가볍지 않게, 서른 살을 맞은 파크랜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트를 넘어 비즈니스 캐주얼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순간에 답하는 파크랜드. 30년 사랑에 더 좋은 옷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파크랜드. 안녕하세요. 넥서스 모델 현빈입니다. 도발적인 디자인과 감각적인 퍼포먼스,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하이브리드 세단 New Generation ES300H로 하이브리드의 대담한 반전을 직접 경험하세요. Lexus. AM 792kHz, FM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안전운전 시작! 운전 중 핸드폰은 안 돼요, 안 돼. 몇인지 우리가 알려드려요. 현대해상 하이카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기분 완전히 잡쳐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라디오를 켰는데 이거는 완전히 재밌는 프로가 나와. 김창렬의 올드스쿨, 김창렬의 올드스쿨. 이거는 뭐 너무 재밌어서 아주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떼질 못하고 그냥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 김창렬의 올드스쿨, 김창렬의 올드스쿨. 야, 재밌네. 어? 네, 김창렬의 올드스쿨 4교시 시작됐습니다. 자, 외쳐볼까요? 네. 아, 재미있는 쇼. 줄여서 아재쇼. 뿔뿔뿔. 뿔뿔뿔뿔. 이거 따로 같이 맞추세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 쳐다도 안 보잖아요. 별로 안 친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하잖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한 몇 년 되다 보면 자, 아재쇼. 네. 아, 오늘 코너 지킴이 한민간 씨, 그리고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정동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13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 노래를 다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CD를 좀 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동화 씨의 네. 노래를 다 한번 들려보고 싶은데 네. 하나하나 네. 다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CD를 달라 그랬는데 와 11곡이 꽉 차 있는데 뭐 1번 프롤로그는 네. 네, 앨범 사서 들으시고요. 의미가 있는 곡이지만 그래도 네. 자 앨범 사서 들으시고 한 곡 한 곡 어떤 네. 곡인지 정동화 씨 설명과 네.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자 네. 이번 이 두 번째 트랙이에요. 맞아요. 아일랜드라는 곡인데요. 네네. 사랑을 한 뒤에 그리고 그 사랑한 그 기억, 그 추억 자체가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상대방이 떠나고서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네네. 그 혼자 남은 섬에 등대지기가 돼서 아. 기다리는 거죠. 그 아.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래. 아니, 그 안 돌아오면 어떡해. 떠나보내지 못했네. 아 근데 돌아올 걸 생각하고. 그 등대지기는 돌아오길 꼭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섬 자체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추억 자체를? 네, 그래서 그 추억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일랜드. 그대의 멜로디 날아오던 시간 그곳에 새겨진 그대의 목소리
좋네요. 예, 제가, 너무 제가 쓴 노래예요. 근데 이게 노래가 특이한 게 네. 꿈속에서 들린 노래예요. 아 진짜? 네, 꿈속에서 이제 마스터링까지 끝나서 들린 노래. 근데 그런 경우가 우와. 되게 흔한데 깨었을 때 그 노래가 좋은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좋아서.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에 녹음해놓거든요 그 음을.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가 많은데 보통은 네. 이거 너무 스토리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네. 들어보면 별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좋았어요. 아, 꿈이라는 섬에서 건진 노래를. 아,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그 꿈에서 그 부른 노래를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 아, 네. 앞에만 그랬고요. 뒤에는 네. 이제 네, 만든 거. 1803님 동아영 실망입니다. 아, 진짜. 저 안 울려고 했는데 노래 듣다가 눈물 콧물 범벅이에요. 버스인데 창피해서 마스크 썼습니다. 감독이 밀려온 거지. 죄송해요. 네, 윤정혜 씨입니다. 꺅! 정동아 바라기인 11살 아들과 함께 보라 보고 있어요. 아들이 학원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보내지 마세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자, 세 번째 트랙이 아까 들었던 네. 내가 잘못했어였고요. 이건 이제 네 번째 트랙이에요. 네, 뚜루뚜. 맞습니다. 뚜루뚜. 네. 네. 어떤 곡이에요? 이 노래는 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치 편지를 쓰듯이 그 이야기를 담았어요. 네. 그리고 뭔가 팬분들을 생각하면 늘 설레어요. 아, 네. 진짜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을 약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네요. 맞아요. 네. 처음에 자동차 소리가 네, 그렇죠. 엔진 소리. 몇 기통이에요? 이 정도면 8기통이에요. 아, 8기통. 네. 미국 차네요. 아, 미국이 맞아. 자, 팬분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여행 가야 돼. 가 있었어 그렇게 우린 웃었어 그날 시간의 뒤에 모든 것이 남아 있어 전해질 수 있을까 가슴 속 빛나는 뭔가 되게 설레는데요 네. 노래가? 아, 너무 좋네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네. 네. 네. 자 질문. 네, 8917님 동아 네. 오빠는 대체 나이를 어디로 드시나요? 왜 점점 어려져요? 그러게? 아,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거꾸로 먹고 있나 봐요. 항상 설레이는 마음 속에서 그리고 팬분들을 만나는 막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이 많고 그러면은 늙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인데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철이 좀 안 드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철이 안 드는 게 굉장히 좀 나이를 안 먹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네. 뭐 이렇게 약간 뭔가 대중들하고 네. 막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대부분 막 좀 이렇게 또 젊은 생각, 어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래서 네. 한미가 씨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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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진짜로 아까 뭐 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젊은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통하면서. 아, 그럼 그럼. 네. 젊은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더 어리게 네. 놀고 싶고 하는 거죠. 무대에서 팬분들을 만나면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잘하고 싶고 막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막. 맞아요. 자, 이번 곡은 다섯 번째 트랙이에요. 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쓴 노래들을 듣고 계십니다. 예. 네, 이 노래는 또 굉장히 좀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해보고 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랑 노래예요. 그리고 가사의 어순도 약간 달라져가지고 예. 무엇 하나도 내 경험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렇게 어순을 좀 거꾸로 해봤어요. 예. 음악도 굉장히 좀 톡톡 튀게 사운드도 잡고 자 들어볼게요. 그 무엇 하나도 실수가 없어 너 그래 너 한순간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 내가 지
음악 스타일도 조금 통통 튀는데 창법도 정동원 씨가 조금 이게 다른 창법을 하셨어요. 모든 노래 곡에 맞춰서 창법을 내려고 되게. 이거 되게 젊은 느낌 나는데? 그렇지. 젊은 느낌. 어린 느낌이 딱 많이 나는데 시티팝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근데 진짜 막 정확하게 시티팝 딱 찍었네. 무슨 팝이요? 시티팝. 몰라요? 도시적인 음악. 몰랐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길거리 걸으면서 뭔가 이걸 딱. 아 맞아요. 예 그런 느낌 확 들어요. 딱 노렸어요. 자 0231님 정동화 씨 불후의 명곡에서 제일 많이 우승하셨잖아요. 네. 우승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 있습니다. 아 뭐예요? 있어요. 정말 그 노래에 네. 표현 연출 아 그러니까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음악 편곡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진심을 담으면 확률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 노래를 멋있게 표현해야지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먼저 소화를 한 다음에 네. 내가 느낀 이것을 오롯이 전달을 하고 싶다, 더 잘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진심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면 노래의 진정성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래 계속 네. 들었지만 네. 네. 정동화 씨의 이번 앨범 수록곡입니다. 스치듯 그렇게 너를 네. 스며든다 내 안에 나는 흩날린다 그렇게 내게 스쳐간다 내 곁을 너는 따뜻했던 온기로 멀어진다 또다시 너는 다가오지 마 더 다가오지 마 슬프도록 네 정동화의 스치듯 그렇게 너를 듣고 왔습니다. 네 유수정님이 아 노래가 다 좋네요
13년 만에 첫 정규 앨범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그 노래가 전체가 이렇게 원래 발라드나 락 발라드 가수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락 발라드만 있고 이렇게 발라드만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약간 튀는 음악이 있는데 전체 다 컨셉이 다 다른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루한 걸 되게 싫어하고 너무 똑같은 걸 싫어해서 공연을 할 때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늘 다르게 부르거든요. 앨범을 만들 때도 제가 못 견뎌서. 그래서 콘서트 재미가 더해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콘서트가. 제가 그런 지루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오시는 관객분들도 뭔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재밌겠네요. 가시는 분들. 재밌게.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정동화 정규 앨범. 자, 이 노래는 1집 연주곡이고요. 연주곡이에요. 네. 아, 'Come All the Way'라는 연주곡. 네. 지루할까봐 넣었어요. 누가 연주한 거예요? 아, 이거요? 저는 아니고요. 아. 이거 자리매곡이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뭔가 흐름을 더 한 템포 쉬어가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프롤로그가 있고 아일랜드란 곡으로 이어졌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되돌려 나조가 다음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곡이 나오기 전에 뭔가 이게 조금 심호흡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 역시 앨범을 많이 내셔가지고 잘 아시네요. 자, Come All The Way. 아, 요 곡은 이제 연주곡인. 잠깐 들어볼게 그래도. 네. 네. 네, 컴 이런 곡이었고요. 올더웨이 듣고 왔고요. 자, 다음 곡이 타이틀곡 되돌려 나죠. 그 다음 트랙이 스치드 그렇게 너를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이고요. 자, 그럼 아홉 번째. 그 다음 곡이 이제 그 Congratulations인데요. 그거 이제 끝날 때 마지막 곡이 정동화 씨가 꼭 들려주고 싶다라는 곡인데 이것도 저의 곡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 곡은 좀 약간 특이한 게. 뭔가 굉장히 힘든 보통 다들 굉장히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아, 너무 힘들지. 살아요. 늘 하루가 되게 고단하고 그런데 이별을 한 상황에서 뭔가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이제 방 안에서 이별을 한 후에 뭔가 그 이별의 감성을 노래하는 건데 약간은 일반적인 감성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는데 나를 떠나게 돼서 축하한다. 라는 약간 좀 자조적인 슬픈 축하 굉장히 좀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자 그 축하라는 곡은 올드스쿨 이제 이따 끝날 때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자, 열 번째 트랙이에요. 네. 너는 알고 있니? 이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처음 썼던 노래들 중에 하나예요. 10여 년 전 거의 10년 넘었죠.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그때 풋풋한 기억이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노래 이별 노래예요. 아, 그러니까 잠깐 들어볼게요. 이별 후에 널 그리워하고 있는 걸 너는 알고 있니. 사랑은 했지만 숨겨왔지만 사실은 너무 힘이 들었어. 너는 알고 있니 날 알고 있니 자꾸만 가슴이 아, 음색 너무 좋다. 알 순 없겠지만 홀로였지만 난 너는 어디에 있는 거니. 너의 모습이 너의 숨결이 아직도 난 가슴이 이제는 나조차 모르게
하겠지만. 아 좋네요. 네. 이별 노래. 네. 사랑 노래. 그동안 제가 그 들어왔던 정동화 씨의 그 창법 같아요. 이 노래만큼 네. 이 노래만큼 딱 그런 느낌 확 받았어요. 네. 어, 내가 알던 정동화다. 아,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자, 아, 뭐 정동화 씨 노래를 네. 쭉 듣다 보니까 아, 이제 시간이 벌써 시간이 쭉쭉 흘러버려가지고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다 들려주셔서. 11번은 안 들려줄 하나 거예요. 하나 남았는데. 안 들려줄 거예요. 아, 길이란 노래인데 그게 네.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아 그래요? 아, 다음에 들어주세요. 아니, 아니 앨범 사서 들으라 그러라 그랬지. 아유 잠깐만 듣자 뭐. 이 노래는 네. 그렇죠. 인생 자체가 길이잖아요. 네. 그 어떤 이야기에 담겨있냐면 저는 길의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걸어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끝에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결실이 아니라 네. 그 과정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냥 굳건히 꾸준히 우리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이 길을 느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아. 이게 노래를 직접 부른 사람이 만든 사람이 네. 설명을 해주면서 들으니까 노래가 더 꽂히네. 예, 맞아요. 또 언젠가 누군가 말했던 확신에 찬 그 이야기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 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갑오개혁 1688-2827. 여긴 타이어는 싼데 장착이 엉망이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긴 비싼 타이어만 추천하잖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타이어 어디서 바꾸지? 진단 장착 점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스피드메이트로 안내합니다. 착한 정비, 착한 타이어, 스피드메이트. 하얀 구름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노란 풍선 하나를 그려보세요. 그게 바로 노란 풍선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가볍게 떠날 당신의 여행은 노란 풍선. 그리고 저 이서진이 그려놓고 있겠습니다. 여행을 가볍게 노랑풍선. 세 가지 맛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디디치킨 후라이드 바닷강정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쇼핑과 자연, 삶을 잇는 완벽함에 새로움을 더한
신세계 라이프 프리미엄의 시작. 단지 바로 옆 이마트와 예정된 5호선 풍산역, 대규모 시각공원과 스타필드 하남까지. 빌리브 하남. 11월 2일 오픈 예정. 031-793-0118 신세계건설. 오늘도 우린 당신과 달려요. FM. 네, 김찬열의 올드스쿨 이제 마치 시간이에요. 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사실 아재쇼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고 막 그 네. 여기 그 나와주신 게스트들이 울면서 가는 시간인데 한민가 씨가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악만 잘 듣다 하시는 것 같네요. 좋은 음악. 근데 가끔씩 이런 전환 좀 더 필요해요. 좀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아니 근데 초반에 좀 많이 밟아서 괜찮아요. 그럼. 네. 예송이. 자, 뭐 내에서는 예송일지 모르지만. 네, 아예 노래. 네, 노래에서는. 니트가 예송이. 자, 오늘 끝곡 정동화의 축하하고요. 네. 자,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선배님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네. 너무 알차게 이렇게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아니, 감동 얻고 저도 갑니다. 되게 좋았어요. 정동화 씨 앨범을 다 들을 수 있는 네.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아, 또 앨범 나오면 또 나와야 돼요. 네, 꼭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 공연 잘하시고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멋진 시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동화 씨 안녕히 가시고요. 한민아 네.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자, 저도 물러갈게요. 올드스쿨 학생 여러분 모두 사랑하세요. 너는 내가 생각나니. SB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페라 주역을 꿈꾸며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난 김미영 씨. 큰 무대에서 다양한 배역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길을 정하고 70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리아스 실내 합창단에 입단해 첫 한국인 단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무대, 어떤 관중들 앞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미영 씨는 솔로 파트를 맡아 음악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성취뿐 아니라 한국 유학생들을 지도하며 세계 속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SB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과 함께합니다. 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